저는 동물을 진짜 사랑합니다. 저는 많은 그 반려동물을 키웠습니다. 몇 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해미라는 제 햄스터고요. 제 강아지고요. 해피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코리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가족이기 때문에 저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90%의 그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동물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컨퍼런스 초대를 받았을 때 저는 왜 동물들이 저를 기쁘게 해주는지 행복하게 해주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동물들이 저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알리 존슨이고 저는 부산 국제 외국인 학교 6학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행복에 관한 생물학과 신경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 동물들이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 친구들과 같이 놀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너무 숙제하느라 바쁘거나 아니면 학원 가서 이렇게 집 밖에 못 나올 때도 있죠. 하지만 동물들은 숙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서 녹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피를 운동장에 데리고 가서 같이 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동물들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롭거나 지루할 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저희의 외로움을 줄여주고 사회성을 북돋아 준다고 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거나 화가 나면 코리를 제 방으로 데리고 와서 코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앉기도 합니다. 연구자들은 동물을 포함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분이 좋아지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반려동물들이 내가 움직이고 목소리나 이런 데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저한테 비비거나 하면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 같이 제가 느껴집니다. 제가 정말 뭔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을 잊어버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동물과 같이 노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감정을 잘 발달시킨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만 저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뭐 수학 문제라든지 숙제, 시험, 뭐 그리고 부모님과의 이야기도 있고 사실 그건 사실 좀 농담입니다. 하지만 동물들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우리 몸을 준비를 시켜주기 위해서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통 무엇을 하나요? 영화를 보죠. 아주 재미있는 아주 예쁜 귀여운 동물들이 있는 영화를 보면 저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왜 영화를 보는가 하면은 제가 과학자들이 이런 귀여운 동물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스트레스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엄마가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귀여운 동물들을 귀여운 이미지를 보게 되면 긍정적인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연구들이 나와 있는 저는 그런 연구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 한국인과 미국인 유전자가 잘 섞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제가 항상 반려동물들과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있으면 면역체계가 강화되고 그리고 아플 수 있는 확률을 줄어들게 한다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사회적인 인터랙션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서 좀 더 긍정적인 몸에 좋은 그런 물질들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화학 물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행복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연구를 살펴보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들이 화학과 생물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케미칼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뢰를 느끼기 위해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코리를 이렇게 저희가 내가 쓰다듬거나 하면은 그런 물질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을 안정시켜주고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되는 것이죠. 코리는 아주 웃길 때가 있고요. 좀 바보 같은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웃게 되죠. 이러한 웃게 되면 이러한 물질들이 내 몸에서 분비가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동물들을 그냥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바쁘거나 해서 혼자 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반려동물들 우리가 없을 때도 안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제가 그 반려동물을 제가 돌보기도 합니다. 그 동물들을 제가 돌봐줄 때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해서 벌어들인 돈은 이제 알아서 주시면 되고요. 이 돈으로 제가 동물보호센터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동물보호센터에 가서 그 행복을 나눕니다. 반려동물의 주인들도 자신의 동물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면 그들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저도 행복해집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돕고 싶어서 제가 태국에 일주일 동안 가서 야생 동물 재단에서 제가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려지거나 아니면 아픈 동물들 제가 돌봤고요. 제가 그 동물들의 사는 곳을 제가 청소를 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분을 좋게 해서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행복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가짐과 습관과 행동을 바꾸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동물을 입양해야지 행복해진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뇌에 스캔을 했습니다. 동물 사진을 보게 되면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공감의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이나 그런 것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인간이 동물들이 우리한테 인간에 주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아직 믿지 못하시겠다면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울증도 줄어들고 고혈압도 줄어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수명도 길어지고 그리고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줄어든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험이 연구와 결과와 함께 여러분들께 동물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인간에 미친다는 것을 같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 우리가 그 동물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동물의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